처음에 그 그림들을 보면서 계속 선포를 했어요. 그림 하나하나를 보면서. 제가 너무 원하던 그런 이상향의 그림이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강한 용사입니다. 강한 용사가 이미 되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어떤 분이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났는데 좀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좀 만나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도 요즘 완전 받고 사역자야. 막 기도해달라고 만나자 그러고, 야. 완전 형친도 사역자. 응. 그래서. 이랬는데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는데 계속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으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선포를 했어요. 자매님이랑 그 집이 구원을 자매님을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 하신답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염려하시지 마세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방언을 인파를 해주시래요. 되게 목마른가 에? 보다. 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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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 성령님이 성경님이, 오케이. 에? 그 제가요? 제가요? 지금요? 하래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라니까. 제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확증도 받았겠다. 에라 모르겠다. 성령 옆에 성령님 질러, 하라고 질러.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상상하면서 막 손에 불 있는 그 그림을 불공, 상상하면서 불공 그림. 성령님 지금 함께해 주시고 그대로 성령님의 능력이 그대로 갑니다. 이러면서 인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오라라, 오라라, 사카라바바바, 시안나라바카. 오 마이 굿네스. 쟤는 거기서 그냥 불공을 던져버렸는데, 그 그림 생각하면서 숙제에. 그냥 방언 터져버렸어, 거기서. 와. 성령 나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나를 미친 XX라고 생각하든지 말든지 알게 보여. 성령님께 순종하면 끝나버리는 거야. 와. 대박 났다니까. 축사를 또 해주래요, 축사를. 그래서, 에, 여기 커피숍인데 여기서 해요? 막 이러다 커피숍에서 그러면 지금 방언 터진 거야? 이렇게. 어머, 못 살아. 오, 다른 사람들이 막다 쳐다보는 거 아니야? 괜찮았어요? 좀 아니요, 아, 정말? 쪽팔렸어요, 되게. 축사하는데 또 이분이 계속 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커피숍에서. 어떻게 남들 막 케이크 먹고 옆에서 샌드위치 먹고 그러고 있는데 구역질을 막 하는 거야. 나가주세요. 그냥 어머, 쪽팔려가지고. 웬일. 그, 정말 이게 제어가 안 됐나 보다, 이분이. 왜냐면, 다른 사람 의식하면, 이렇게 자꾸 자기가 이렇게, 만약에 아마 집이나 어디서 했었으면 난리, 뻐거지가 났겠다. 쓰러지고 난리 쳤겠다. 그나마 거기니까, 그 제어했냐고 하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나왔으니, 어마무시했다라는 게 상상이 가네. 그래갖고, 와, 그리고 세상에. 그 다음날은 그 다음날 엄마가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그 임플란트를 전날 하셔가지고 잇몸이 너무 부으셨대요. 약을 먹어도 안 듣는데요. 그래갖고 말씀을 잘 못하시더라고. 여기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래서 엄마 일단 화면으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화면 전화로 바꿔가지고 엄마를 보면서 불공 해가지고 그 염증의 모든 세포들 가둬라 안 염증 돼. 세포들 이 손에서 불이 나가. 이러면서. 염증 세포들 다 태웁니다. 성령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막 했는데 엄마 이제 허리가 또 아프시대요. 그래서 막또막불막 보내면서 성령님 모든 이 관절들 다 제자리로 정렬됩니다. 염증들 다그 얘기 하는데 태워주세요. 나 불이 오냐 이렇게. 그냥 예를 들은데도 불이 오네. 얼마나 생각하기 많은지. 저 자매님 아직 끝내준다. 그래갖고. 엄마가 이제 엄마 일단 나왔으니까 내가 확인 전화를 저녁에 해볼게. 그러고 저녁에도 하고 그 다음날도 하고 계속 체크를 했는데 안 아프시대요. 더 이상 여기 잇몸 부은 것도 잇몸도. 다 가라앉고 허리도 다 나았고. 예. 오 마이 굿네스. 오 마이 굿네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자매님께, 질른 자매님께 또 잘했다고 칭찬의 박수. 아, 야. 네. 네. 그리고 또 저희 아, 이건 좀 아픈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조금 정신질환이 있으세요. 친정 아빠가. 예. 네.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두어 달 정도 정신과 병원에 또 입원도 하시고 근데 연세 어디 되시는데 이렇게 정신병이 있으셔? 네. 이제 올해 여든이
78세? 네, 요새 되셨는데 있으시면 그래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셨어? 옛날부터 그러셨는데 옛날에는 이그 그쪽 병원에 입원시키는 절차가 복잡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그냥 그대로 엄마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고만 사셨어요. 엄마가 마음고생 엄청 났겠다. 네, 그래서 엄마가 심장병도 있으세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자기를 언제 때릴지 막막 막 죽일 것 같은 그런 막 불안감에, 예. 그래서 세상에. 예, 이번에 또 아빠가 그게 또 도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 안 믿으세요? 엄마는 가끔 교회는 나가시는데 안 믿으세요. 아, 진짜 정말 구원이 들어가야 되는 가정이군요. 자매님은 진짜 네네. 불덩어리가 돼야 될 상황이다. 지금 본인 얘기를 들어보니. 아멘. 그래서. 아멘.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엄마랑 화면으로 이렇게 하고 엄마 축사하고 그곳에 그 장소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성령님의 불을 초청하고 이러면서 그것만으로 자식된 마음에 좀 모자라도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 뭔가 더 제가 좀 마음이 든든할 수 있는 뭔가 없을까요? 그랬는데 그때 말씀이 생각나는 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히브리서? 섬기라니, 예. 히브리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또 질렀어요. 하늘의 천군 천군 천사는 천사 그곳에 보낸다, 가라. 이러고. 파송될지어다. 예. 천군 거기 천사는 땀이 그곳에 나냐, 나는 선생님 파송될지어다. 얘기 듣는데. 아주 불이 오는지. 땀이 난다. 그래가지고 천군 천사들 아버지 그 천군 천사들로 그곳에 계속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한 것들 결박해서 무저갱으로 처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계속 축사하고 그곳을 축사하고 파송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계속 전화해서 엄마 아버지 또 발병 안 했어?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한번 그렇게 발병하면 엄마 잠을 안 귀신이지 자요. 뭐, 그죠? 예. 잠을 안 재워서 그래서 엄마가 더 힘들어하세요. 근데 아빠가 너무 잘 주무셨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아버지는 뭐 주무시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받은 것도 여러 돼요. 이게 여러분 네. 중보자의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 사람이 공명이 안 돼도 이 기도하는 사람이 영빨이 강력하면요. 그것도 가능해요. 아버지와 우리가 솔타이를 묶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녀들이라든가 여러분 남편이라든가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와, 막 대박 났네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아버지한테 이제 귀신 다 매일매일. 떠나고 아버지 치유되겠다. 이제 자매님 이제. 아멘. 아멘. 네. 아멘. 그리 될줄 이런 믿습니다. 왜 적이, 안 예. 되겠어? 아멘. 아멘. 이런 적이 없었는데 보통 한번 발병하면은 짧게는 뭐 1박 2일, 2박 3일, 길게는 일주일도 가세요. 일주일 내내 사람 잠을 안 재워. 예. 그런데 이번에는 딱 그러고 마신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계속 아.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을 약화시키다가 주님이 이제 언제 가라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가서 그 축사하고 복음 전해라 하나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때 하셔요. 계속 이렇게 아멘. 준비하고 배터리 충전하고 계시다가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 자매님 말씀 잘 들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때 하세요. 그 날이 올 거예요. 반드시 아마 아버지가 완전히 자유케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 이번 달에 그 제가 재정 때문에 하나님한테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심으라고 한 대만 심는 거. 그전에는 그냥 내가 원하면 심고, 뭐 그치, 좀 감정적으로, 친한, 그지? 누가 좀 불쌍하면 심고, 누가 달라 그러면 심고, 막 이런 거. 그랬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하나님 심으라고 한 아, 저, 대만 그래야 돼요, 심는데,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아이 학비를 내야 되는 달인데, 하나님 자꾸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학비. 아예 학비 내야 되는데 심으래요. 이럴 때가 제일 골치 아파. 내가 경험했어도. 제발 그런 말좀 하지 심학비라고 써요. 맞아요. 더 모아서 학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버지 자꾸 심으라고 하시면 좀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거는 내가 이 아이는 내가 다 키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심었어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남편이랑 계산을 해보니까 75만 원을 심은 거예요. 이제 많이 주일 심으셨다고 없는 헌금하면 가운데. 네. 11조 주일 헌금 빼고 75만 원을 심은 거예요. 세상에. 근데 엄청 심었다. 엄청 학비가 심었어. 그 없는 가운데서. 예, 학비가 150만 원이거든요. 학비가 150만 원인데 거기서 130만 원이 딱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학비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 20만 원이 모자라요. 20만 원 채워주셔야죠. 그래서 그게 오는 그림을 상상을 했어요.
돈다발이 오는 그림을 아버지 나머지 20만 원 채워주세요. 그 기도 떨어지자마자 한 2시간 있다가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사이드 잡으로 뭐 하나 부탁받은 게 있는데 그거 한 20만 원 정도 입금 될 거라고. 정확하게. 하나님 좀더 정확해 주시면 좋은데, 뭐 내가 했다 이러고 알려주려고 꼭 그렇게 정확해. 그러니까 자매님이 지금 없는 가운데 학비를 이렇게 적으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지금 굉장히 큰돈 심은 거잖아요. 여기저기 한두 군데 다니고 75만 원 심었을 때, 그 학비가 지금 다 채워진 거잖아. 예전에는 자매님 모아도 자기 힘으로만 모아도 학비가 지금 안 채울 상황이었잖아, 사실. 그죠? 근데 지금 그거를 학비를 지금 모으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 돈을 갖다가 채우래, 이거를 저기 저 심으래니까 이게 진짜 이거 뭔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면서도 믿음으로 심어. 야, 진짜 이 하나님은요, 심으라 그럴 때는요, 뺏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뭐 돈이 필요해. 그분이 우주가 다 그분 건데. 근데 우리를 꼭 이렇게 테스트를 하셔, 중요한 건. 아우, 진짜. 근데 그 테스트에 여러분이 실패를 많이 하죠, 솔직히. 저도 많이 실패했어요. 근데 그거 통과하면 하나님 신실한 분인 것 같습니다. 신실한 분이에요. 정말 반드시 그 이상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제 경험에. 여러분들도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제가 뭐 하라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어쨌든 여러분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정말 마음으로는 치워버려야 돼. 아우, 지겨워. 아우, 나는 마음은 맞자만 들어도 아주 이가 갈려. 난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다시는. 예. 저도 뭐 마음이 얼마나 잡혀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래서 뭐 개고생을 한 사람이죠. 돈은 억수로 버는데 마음원에 잡히면요, 없어요. 돈은 버는데 다 뺏어가요. 걔네들이 벌게 하고 다 뺏어가요, 여러분. 앞으로 나고 뒤로 세요, 여러분. 아유, 그래요. 너무 하나님께 영광, 정말. 뭐, 간증할 것도 많겠지만, 시간이 돼서 또 다른 못한 거는 또 여기다 올려주시고, 야, 정말 너무 좋다.